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출애굽기 같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창세기에 나타난 구속사 공부를 지금까지 다 마쳤고,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출애굽기를 간단하게 소개를 우리가 해드리면, 출애굽기는 창세기 15장 13절에 16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 횃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400년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그의 후손은 큰 민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약속의 때가 언제인지 이것이 관심의 초점이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을 하며 부르짖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예, 그들이 어떻게 바로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예,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사탄의 종살이에서 구원받고 또 해방될 수 있느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답을 제공하고 있죠. 출애굽기는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19장까지의 한 부분, 그리고 20장, 20장은 이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20장부터 40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2부 40장부터는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죠?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고 율법을 받고 그곳에 장막을 짓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 그다음에 십계명, 성막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십계명 그리고 성막, 이것은 유대인들의 역사와 종교적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구속사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출애굽기 하면 엑소스라 그러죠. 엑소스. 엑스라고 하고 하는 말은 이게 바깥으로, 이게 밖으로 불러내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엑시트라고 영어로 나오죠. 밖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유대인들이 그 애굽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찾은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것은 유대인들의 고통과 압박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고, 또 이후에 유대인들은 자유와 독립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 Ten Commandments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율을 제시한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정당한 행동과 그리고 도덕적인 지침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규들, 그리고 이런 규칙들을 제공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안전장치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법은 안전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율법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만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그 규칙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한 진정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성막, 태브네클은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관한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관한 기록은 불과 1, 2장 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막에 관한 기록은 무려 성경 50장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막은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고, 그리고 35장부터 끝까지 40장까지 계속 성막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죠. 그래서 25장부터 31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의 내용, 그리고 설계를 가르쳐 준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35장부터는 이제 성막을 이제 하나님의 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레위기에도, 성막에 관한 기록이 나오죠. 레위기 18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민수기 13장, 신명기 2장, 그리고 심지어 히브리서 사장에서도 성막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만큼 거의 50장에 가까운 하례를 성막에 관한 장으로 하례를 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 그 자체는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처럼 모두 합해서 성경 전체에서 약 50장 정도 성막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담고 있는데, 창세기 전체가 50장이라는 사실을 알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로 실감하게 되죠. 성막이 가지는 이 위대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성막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40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러므로 성막의 설계도에 부분 부분마다 그저 설계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그림자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심으로 강한 영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영적 의미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만 주지 않고 성막을 함께 줬다는 사실이죠. 자,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예, 만약에 성막을 주지 않고 십계명만 주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스럽게 우리가 성막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밀어붙이는 거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성막과 함께 주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은 뭘까요?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은 뭐냐? 바로 용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은 용서이다. 그렇다면 그 용서의 결과물은 뭘까요?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화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은 용서이고, 그 용서의 결과물은 화해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성소, 휘장,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죠. 그것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자, 이것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성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으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수 없나니. 자, 히브리서 9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인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다음에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더라. 그리고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 12절을 보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지고 번성하고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했다. 예. 자, 이 단락의 내용이 이제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그리고 창세기 46장
27절과 연관이 있는데, 출애굽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예,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성취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시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데려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내려갈 때 이제 전체 7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이 애굽으로 그들을 보내는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400년 동안 함께 하시고 또 데리고 나오시죠. 이것이 그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동화되거나 줄어들지 않고 압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려고 하는 역동적인 힘,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4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듣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신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압제를 받았지만은 압제를 받을수록 더 번성한다고 그리고 더 확장된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무자비하게 이제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작하려는 뜻은 그들의 부르짖음이 바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지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이 앞서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가 되었죠.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는 약속을 반드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400년 후에 4대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잠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